안녕하세요. 센스의 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NMR 프로젝트 34번째입니다. 네, NMR TV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이제 보드들이 이제 번잡하게 요 사진에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요 알두이노 요세 개, 두 개는 이제 AVR 칩이고, 요거는 이제 ARM 칩이죠. 그래서 16비트 AVR, 32비트 ARM, 요세 개를 쓰는데, 요세 개가 이제 지금 현재 초딩 버전, 요저 그림이죠. 요것들이요. 초딩 버전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번잡한 상황을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알두이노 API를 쓰는 거. 그러니까 알두이노 스케치 쓰는 거죠. 이 우리가 스케치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알두이노 API 쓰는 게 하나고, 거기서 이제 이 초딩 버전을 현재 있는 위치는, 일전에 요 우노가 이제 제일 쉬우니까 그 DDS를 제어시켜 가지고 RF 스위치로, 이쪽 그림에서는 요거죠. 요 RF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면은 결국 요런 고주파 펄스니까, 물론 이제 그 정밀도에 대해서는 그 해보기 전에 조금 의심을 품고 있어요. 근데 조금 쉬운 응용할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고 펄스가 나오면 고 펄스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NMR 프로브, NMR 탐침이라고 부르는 쪽으로 가죠. 그걸 이제 조금 도식적으로 한번 보는 거는, 이런 게 시간이 좀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거 하는 게 글씨가 작아요. 작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더 못찾겠네. 여기 요거. 예. 그러니까 요 자석이 있고, 요 코일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레이더 안테나하고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레이더가 전자기파를 이제 비행기에 탁 보내면, 송신하면 그게 반사돼서 오는 걸또 수신해서, 아, 비행기 저기 있구나 하듯이, 요게 만약에 우리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물 안에 있는 원자 핵, 그 원자 핵에다가 요 코일을 통해서, 안테나가 송신했듯이 코일로 그 펄스, 방금 전에 요 펄스를 송신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수소, 만약에 물을 넣었으면은 H2O, 이 DDS를 그물 안에 있는 수소 원자의 라모아 주파수에 맞추면은 수소를 탐지하는 거고, 수소 원자 핵. 그 다음에 요 DDS를 산소 H2O, 산소에 맞춰서 송신을 하면은 산소를 탐지하는 거고, 아까 비행기를 레이더가 탐지했듯이 뭐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저 IoT라고 부르고, IoT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니까, 아, 그 뭐, 전자보도를 이렇게 하는 거, 인터넷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그거 되고요. 그 다음에 NMR 프로브 그러면, 아, 그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NMR 센서다, 이렇게 제가 부르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센서 이래 되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경우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하여튼 요 RF 스위치를 연결하는 걸 지금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초딩 버전을 하면서, 요 ADC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알두이노에다가 또 ADC 칩을 달아가지고 하는 거에서, 요 ARM 아키텍처에서는 ARM 내부에 내장돼 있는 그 ADC를 썼어요. 속도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요 느린 IoT용, 요 해상도는 좋아요. 레솔루션은. 그리고 요거는 해상도가 조금 불만이고요, 현재. 16비트, 12비트.
요거 하던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일로 다 몰았죠. 그리고 이제 암 아키텍처는 리얼타임 OS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스케줄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스케줄링을 우리가 하다 말았지만 가다 보면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다 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올라가서 이런 일, 즉 송신일, 또 이런 일, 수신일 이런 거를 요 그림을 치워야 되겠네요.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얘기에 정신이 팔렸죠. 그러니까 이쪽에 송신일, 알두이노 하나, 수신일, 또 알두이노 하나, 걔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라스베리인데 이게 좀 한눈에 같이 있으라고 여기다 제로 작은 걸 좀 갖다 놨어요. 얘가 이제 야 송신해, 수신해 뭐 이제 이래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줄줄이 매다는 게 싫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하나로 가져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NMR인데 NMR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IoT보다는 빠르잖아요. 많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속 촬영을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촬영하는 건 좀 쉬워도 제가 눈 깜빡이는 걸 찍으려면 훨씬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고속 촬영.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NMR 할 때는 이 카메라가 고속 카메라가 굉장히 빠른 걸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요 API, Arduino API를 쓰는 거는 좀 부족하다 싶어요. 그래서 전번에 비트 그 알두이노 핀에다가 1, 0를 직접 써가지고 굉장히 빨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초에서 또 1000분의 1이 더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해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 이왕 나왔으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알두이노란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란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는 예제로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몰스 부호에 막 쯔쯔쯔쯔 돈돈돈돈 요 불이 켜요. 요 지금 켜졌다 꺼졌다는 거예요. 여기 길게 네 번, 짧게 네 번 이렇게 해서 몰스 부호가 나가는 건데 만든 건데 그것들에 이제 요 뭐 이렇게 많은 거를 전부 라이브러리를 묶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아 라이브러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요걸 통해서 했고 하여튼간에 요 알두이노에 API를 쓰는 거 그게 NMR의 그 속도를 그 빨리 찍어내지 못하니까 그 로우 레벨로 좀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로우 레벨 얘기는 인터넷을 좀 보면서 잠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나도 갖고 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네요. 갖고 온 다음에 또 이 초딩 버전은 좀 잠시 치우고요.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요 페이지 찾는 것 이런 거는 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홈페이지로 오면은 메뉴가 뜨니까 메뉴에서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 찾아 들어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요걸 누르면 되더라고요. 요새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리소스 알두이노가 제공한 리소스 그 중에서 요거 좀 자주 보자 그랬죠. 레퍼런스 참조할 거를 보면은 바로 그 페이지죠. 그래서 그 함수 변수 뭐 구조 이렇게 또 알두이노 자체의 랭귀지 언어다. 근데 여기 이제 C 언어 또는 C++ 언어로 이렇게 알두이노 사람들이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여기 쓰는 이런 명령어도 다 사실은 API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수행되려면 상당히 그 짧은 시간 범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 1, 0 이걸 집어넣으면 굉장히 빨리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 쪽에 펑션 함수 쪽에 가서 디지털 아날로그 뭐 쭉쭉 있는데 이거 다 하게 되겠죠. 그 요 비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비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니까 1 아니면 0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8개가 모이면 우리가 이제 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트 앤 바이트. 또 가장 로우 레벨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뭐 이제
it manipulation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예제도 있고 또 가지도 치고 또는 딴 사람이 한 걸 좀 참조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로우 레벨로 가는 거. 거기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조금 그게 좀 하도 상황이 번잡하니까 구태여 저기 있죠. 글을 써서 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글을 써서 좀 정리를 좀 하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알두이노에 API를 쓰는 거죠. 스케치 쓰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를 초딩 버전이다 그러고 지금 RF 스위치 연결하는 거가 실물로 좀 남아있죠. 초딩 버전 NMR, 그러니까 알두이노 초딩 버전 NMR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속도가 좀 NMR 하기에는 IoT는 괜찮은데 NMR 하기 느리다 싶어서 알두이노의 비트,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거의 로우 레벨이죠. 이게. 로우 레벨로 가는 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굉장히 많겠죠. 제가 붙였었는데 지금 또 하기 뭐하니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그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 리얼 진짜 NMR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NMR이나 또는 병원에 있는 MRI 요거를 돌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오해하고 좀 황당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하루아침은 안 돼요. 당연히 네. 황당하지 않으려면 네. 그래서 리얼 NMRI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오해가 좀 많을 것 같은 제가 우려가 돼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가기 위해서 이 화면을 또 좀 자리를 비켜주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기억을 살짝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미지로 하나 잡아놨어요. 펄스 시퀀스죠. 펄스 시퀀스의 이제 오픈 소스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부 오픈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연락을 하면 만약에 제너럴 일렉트릭 MRI를 돌리고 싶다. 내가 프로그램 다 준비했다 하면은 분명히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 측에서 허락을 해주고 말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상품이기 때문에. 뭐 사고가 생겨도 안 되지만 그 어떤 그 저 노하우를 공개하길 꺼리죠. 공개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공개를 하죠. 그거 갖고 장사할 사람한테 절대 공개를 안 하죠. 뭐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실감나게 이런 뭐 병원에 있는 MRI 또는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에 있는 이런 진짜 NMR 지금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되는데 고맙게 이제 그 미시간 대학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브루크과가 됐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됐건 지멘스가 됐건 뭐 필립스가 됐건 도시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MRI는 좀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막 그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매트랩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키워야 그림이 보이겠네요. 여기 매트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매트랩은 이제 그 말하자면 상용 패키지니까 소프트웨어 패키지니까 그렇게 뭐 언어를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많이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익혀야 되거든요. 다운 받아가지고. 그런 건 다운받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100만인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진짜 MRI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 소프트웨어의 그 사양을 우리가 조금 봤죠. 조금 보고 이제 요 시뮬레이터를 좀 봐야 돼요. 그 시뮬레이터는 그 저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병원에 있는 그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방사선 기사라고 그러죠? 또는 방사선 의사.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반가워할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NMR만 관심 있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관심 있거나 또는 하드웨어 보드에만 관심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저게 뭔 소리냐, 난 뭐 관심 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목을 이제 라스베리 NMR 웹 프로젝트, 웹 NMR 프로젝트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알두이노만 갖고 나홀로 NMR 할래 뭐 이것도 지금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데 좀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자랑 같지만 이렇게 NMR, MRI, 뭐 화학, 물리, 뭐 생물, 의학, MRI 뭐 해가 전부 거기에 또 이제 필름 판독하는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병이네, 이거 아니네, 괜찮네. 의사같이는 못하지만 그 어떤 요령들, 그게 왜 그런가 하는 특히 원리 쪽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거를 진행하는 그런 사이트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0일 거예요. 물론 이런 좋은 오픈소스의 이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저도 도움을 받지만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겠죠. 그렇지만 NMR은 또 모를 거예요. 그 MRI를 대상으로 그 전체를 커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유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끔 들어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알두이노 API 쓰는 거, 뭐 그걸로 하는 이제 초딩 버전, 그게 이제 RF 스위치 연결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 NMR을 MRI 할 거다 하는 거, 전 결코 이제 그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앞으로 가기 바쁜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한 영상의 섹션 TV라는 NMR TV라는 섹션을 좀 마치고 그 다음번에 저를 넘어갈게요. 실무적인 거 그건 이제 이렇게 랩 열어가지고 그건 이제 TV인 거겠죠.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실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전번 영상에서 레지스터에 대한 거를 레지스터죠. 발음이 좀 혹시 모르니까 레지스터 요거를 이제 전번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계속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이 충분한가 싶어서 제가 직접 한번 데이터 시트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 보고 그냥 되나? 그러고 그냥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나 바보 아니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딴 사람들도 그런 곤란을 느꼈을 텐데 하고 딴 사람들이 한 걸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떤 양반이 하다가 좌절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좌절을 한 이유가 뭐 이런 건데 하면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끼는 좌절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면 당연히 또 좌절을 했구나.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사람이 소개한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뭐 링크를 걸어 놓고 좀 보세요 하는 것보다는 요것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만 좀 몇 개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 제목을 그냥 연필로 좀 적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아주 심각하게 그 AVR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그런 분들은 요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떼우고 넘어갈까지 NMR이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좀 넘기면서 얘기를 하죠. 뭐 잠깐만 오면 돼요. 뭐 좀 기네요.
아워 4가 만약에 4시간째라면 뭐 4시간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하겠다고 그러면서 AVR이 뭐냐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얼마 전에 알두노란 그리고 막 더 라이브러리란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담아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드웨어가 AVR 하드웨어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좌절을 느꼈던 이유가 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또 기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로 초딩도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때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레지스터 이렇게 끝나면 초딩이 따라올 수 있나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좀 좌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AVR이 뭐냐 하는 걸 보고 보니까 이제 뭐 있는 건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주로 디버그 하는 거. 사실 이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그거보다는 진짜 어려운 게 고치는 거잖아요. 디버그. 그게 진짜 기술자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은 좀 잠깐 밀어놓고, 그거는 이제 ARM 아키텍처도 또 이제 또 같은 상황이,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쪽으로 좀 밀어놓고. 이 사람들이 했다. A 어쩌고 B 어쩌고 이런 사람은 리스크 프로세서다. 리스크 프로세서는 이제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뭐 이거 쭉 말이라는데 뭐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만 알면.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다 보면은 그 하버드 아키텍처다. AVR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듣긴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거 모르면 조금 좀 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뭐냐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개만 좀 보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뭐 여기서 개발했다 뭐 1996년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번편에서 이제 ARM이 나오면은 뭐 AVR까지 다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류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말하자면 굉장히 뭐 널리 퍼져 있다. 어디에나 다 있다. 그래서 이 PLC는 이제 공장 자동화 할 때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컴퓨터인가? 컨트롤러. 네. 뭐 PLC. 이건 진짜 뭐 레더 로직 뭐 들어만 봤는데 그런 걸로 좀 굉장히 쉽게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표현하는 초딩 버전이죠. 전부 다. 근데 이제 공장은 그야말로 막 수만 개의 제품이 그냥 쫙 쏟아져 나올 때, 걔네들 이렇게 잘못 제어하면 그냥 그게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안정성과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뒤에 그림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런 데 쓰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분소리가 또 나오네요. 그 이제 삼성에 보면은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 이제 뭐 할 때 자동화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인터넷 에드넷 연결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 AVR 칩이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거를 일부러 연결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그거나 또는 심지어는 와이파이 해놓으면 이게 산업 비밀이 새나가잖아요. 뭐 지금은 정부가 그걸 커서 중국 한테 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군사를 그만하네. 요거는 이제 지급이라고 그러던가 뭐 요게 제가 관심이 많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NMR이거든요. 단지 그 우리가 쓰는 자석에 라마와 주파수에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좀 디버그 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를 통해서 주파수를 바꾸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경이면 그건 거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엔지니어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되겠는데 뭐 하여튼
오늘은 좀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뭐 메가셀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한 수만 개, 뭐 수십억 개 뭐 이렇게 팔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엔지니어들은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고수래야 되겠죠. 그런 데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저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저절로 불 켜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은 은은하게 켜지고 은은하게 켜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앞날에는 아마도 그런 거 키고 끌 때 이제 그 뭐 이렇게 박수 쳐가지고 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음성인식 해가지고 10분 후에 살살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고 한다든지. 근데도 가격은 그 이렇게 뭐 메가셀러의 가격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들이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조금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시간하고 좀 시간이 약간 여기 이제 아트멜 AVR 칩이 들어가 있죠.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뭐 비록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IoT를 하든지 또는 뭐 우리처럼 NMR 하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AVR 칩 갖고 그게 하버드 아키텍처다 하는 걸 알아야 데이터 시트를 저는 뭐 그냥 사전이니까 필요할 때 찾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전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리 되는 거죠. 하버드 아키텍처는 보니까 이 컨트롤 유닛,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가 있으면 그 안에 그럼 이 데이터의 메모리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그 프로그램이잖아, 인스트럭션 코드죠. 그거하고 따로 있대요 메모리가. 근데 이제 폰 노인만 아키텍처인가? 그거는 여기 같이 있죠.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데이터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그거 차이를 모르면 요 메모리 맵,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메모리 맵이 왜 이렇지, 뭐, 그리고 그냥 좌절이 경직까지 가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모디파이드 있겠는데, 그 뭐, 요거 큰 상관 없는 것 같고요. AVR이 이런 거다. 요 뒤에 조금 쓸모 있는 말이 있어가지고, 디버그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 뭐 조금만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버드 아키텍처가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요 데이터 메모리가 따로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슬렁슬렁 지나갈게요. 뭐 우리 지금 16메가로 돼 있죠.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장치들하고 연결하는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 칩 회사마다 다 갖다 붙이는 게 다르죠. 삼성 경우엔 이런 보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저 ARM M3 코어 기술을 갖다가 이런 걸 굉장히 풍부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소비자는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만 사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잘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AVR은 이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쓰는 조금 큰 거, 뭐 굉장히 뭐 그 핀, 다리가 많은 거까지 여러 가지 있던지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뭐 ADC도 있고 뭐 PWM 있고 요 PWM 우리가 아직 안 건드렸죠. 뭐 여러 가지 있다든지 그 얘기고 뭐 전력이 적고 뭐 여기 이제 제가 가끔 언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LED 켜듯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막 그런 거 또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딱 열면은 뭐 징글벨 노래 나오고 막 그런 거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이것도 또 본설인데 그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여의도에 공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돈 번 사연을 얘기를 조금 해줬는데 요건데 이제 그 홍콩에 가면은 그 장난감에 들어가는 이렇게 패키지가 딱 된 게 아니고 알맹이만 막 그 불량난 걸 막 그 이제 바가지로 퍼가지고 판대요. 그걸 사다가 이 양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접착제를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패키지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패키지가 은근히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제조 단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되게 그런 게 좀 좋죠. 네. 뭐 그 사람 뭐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빈 공간이 굉장히 살다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탁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돈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배는 약간 아픈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런 것도 있고 요새 뭐 밑에 이렇게 볼이 달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는 건 이제 328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좀 머리가 아프다 이제 이래 되는데 그 제가 그 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데이터 시트에 맨 앞에 몇 페이지는 좀 잘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뭐 잘 읽어보고 그러면 대부분 이게 그 다음에 나와요. 요것도 좀 봐야 되니까 좀 한 페이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트 아마 그럴 거예요. 얘도 욕하네. 어이씨. 머리 아프다니 이거죠. 그러니까 또, 간단한 것만 보여줄게. 방금 얘기한 그,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트인가, 뭐, 그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버드 아키텍처에 그 데이터하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다른 거. 즉, 프로그램 메모리는 여기 있고, 그거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는 여기 있네요.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시트를 볼 때 그거를 모르면 왜 따로 있지? 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서 사용한 법을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개한 그 영상에 그 양반은 요 자료를 소개하면서 좀 그것도 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거나 또는 뭐 조금 하신 분들도 만약에 이제 흥미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뭐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요걸 좀 꼭 봐야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레지스터라는 대목을.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가 뭐 메모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긴 메모리가 좀 두 개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이제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그 나오네요. 프로그램 코드가 데이터에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참 그거 모르면 개뜻이다 뭐 그뜻이고 개고양이. 예. 그래서 메모리 맵이 이 메모리 쪽 그 맵이 있고 이 맵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알두이노의 API를 갖고 편하게 하려고 해도 우린 또 NMR이 빠르니까 조금 로우 레벨로 가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 경우에 이제 메모리 맵을 꼭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배정을 해놨고 거기에 뭐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이렇게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암으로 가면은 암에서는 이게 이제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한 걸 또 딱을 해야 되나 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눠서 쓰는구나 요런 게 들어가는가 구나 하는 걸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 암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태여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두이노란 라이브러리란 이런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목록상에 있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레지스터를 암으로 갈 거지만 AVR에서는 이렇게 R1 레지스터 1에서 레지스터 25까지 요게 이거 아마 제너럴 퍼포스 같아요. 일반적인 데다 쓰고 요걸 이제 뭐 암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뭐 스페셜 뭐 그런 거 같은데 스페셜 레지스터라고 뭐 따로 좀 했던 것 같으면 그거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 워킹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주소
번지수 매길 때 필요하다. 번지수 매기는 작업을 내가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 X포인터, Y포인터, Z포인터 이것도 이제 C 언어를 모르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잘 모르니까 아 그런 거 뭐 이런 건 이제 하는데 포인터가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포인터를 쓰면은 바로 이제 요 포인터가 가르치는 주소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제 IO 레지스터는 이제 바로 전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이 하버드 아키텍처는 코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떨어진 거에 맞게 요 사용법이 나오겠죠. 여기도 스페셜 레지스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얘기 안 했죠?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그 다음에 스태터스 레지스터, 비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제가 잘 설명할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면은 요거에 들어가서 아 이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특별한 레지스터 메모리죠. 특별한 메모리가 있다. 그중에 이제 방금 봤던 거 요 XYZ 웃자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번지수 매기는 거 애드레스 거기 쓰는 거다.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 같은 얘기가 또 상당 부분 또 암에서 또 반복이 되니까 요 봐두는 게 결코 저기 손해가 아닐 것 같아요. 그 메모리 애드레스 방금 전에 XYZ 레지스터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근데 그 SRAM의 레지스터나 요거 저 요거는 아마 리드 온리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포메어를 구워 넣은 옛날 때 구워 넣는다니 그런 말이 유래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16비트로 번지수를 매기고 16비트면 어떻게 되나요? 16비트면은 2에 16제곱이죠. 요 정도의 애드레스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암으로 가면은 이거 빨리 보자. 2에 32제곱 그러니까 커지네요. 4기가 요 4기가가 294 뒤에 잠깐 빼고요. 4기가 정도의 그 메모리 애드레스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막강하죠. 프레시 쪽에 할 때는 요 프레시란 말이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내오다가 이런 기회에 좀 받으면 어떻겠나. 시간은 자꾸 가지만 그래도 받으는 게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의 커맨드는 LPM이다. 하고 이걸 특별히 좀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LPM 약간 사진 있는 사진만 좀 찍어놓죠. 그러고 나서 이 프레쉬라는 메모리를 이거는 이제 국내 사이트를 좀 가봤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전세를 보다가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존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요거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조금 해놓고 보면은, 좀 설명이 시원치 않다, 괜찮다는 걸 금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는지 지금 기억하는데, 이걸 본 것 같아요. 구조와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MPN,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사실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쩌고 해가지고 선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 여기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 만들어 놓고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봤었는데, 낸드라는 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 요거 같네요. 네, 요거.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해가지고 나오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돌아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요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뭐 동영상도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요런 게 요런 거를 이제 수원에다가 삼성이 반도체 회사 처음 만들고 그럴 때 말하자면 제 또래 사람들이 그 반도체 공장에 막 그 입사를 해가지고 삼성에 뭐 취직했다면 그때 이제 그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뭐 책이나 또 책상이나 뭐 장비나 이런 거 막 박스 뜯고 갖다 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막 하던 그 세대예요. 제가 바로 그 연배. 수원 반도체 공장 지었을 때 저희가 이제 취직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제 그 연구소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뭐 생각을 했겠죠. 물리학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언젠가는, 일단은 이제 제가 어떤 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또 그전엔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걸로 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어떤 그 레벨이라고 그럴까? 그걸 이제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게 뭐다 하는 거는 좀 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그걸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아, 저건 신물나게 많이 본 거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 좀 잘 보고, 이제 플립플롭,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러면 이제, 아,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 이제, 그런 몇 가지 또 좀 있죠. 지금 이제 그 대목은 아니니까. 쭉쭉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상식이네요. 패키징 타입이 아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양말은 그냥 접착제 톡 떨어뜨려가지고 패키징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네 BG 볼 그리드 어레이 요게 좀 더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다리가 없으니까 이 PCB에 이렇게 자동 기계를 이렇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 보드 중에, 제가 갖고 있는 보드 중에는 그저, TNC 보드라는 게, 그게 이제, 아, 카메라 안 켰네. 카메라 안 켰는데 시간 걸리니까. 네, 넘어갈게요. TNC 보드라는 게 그, BGA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없어요. 그, 칩에. 뭐, 그렇게 해서. 저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좀 봤었는데 좀 우리한테 필요한 말을 했었는데 지금 본 걸로도 이제 그 모양 꼬락선이 어떻게 생겼나 뭐 그것이 뭐 내부는 뭔가는 조금은 뭐 알 수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 봤던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전원이 없어도 이제 그 기억된 데이터가 살아있다 이제 그거 그다음에 정도면 우리한테는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니까 우리가 그래서 프레시 메모리 받고 애드레싱 받고 그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봐야 되나? 곧장 레지스터에 쓰는 게 있고 그 레지스터가 메모리잖아요. 그 다음에 SRAM에 쓰는 경우도 있고 IO 쪽 하는 것도 있고, SRAM에도 그 뭐 간접적인 게 있고, 플래시 쪽에 뭐 직접적인 게 있고. 애드레싱이 이런 것들에 그 번지수를 줘야 된다, 뭐 그 얘기 같네요. 예. 또, 데이터 시트가 정말 너의 좋은 친구다. 최고의 친구다. 네,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강조하네요. 데이터 시트를 꼭 읽어보라고. 제가 어떤 전문가들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이런 엔지니어나 이런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터 시트를 뭐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고 앞에 몇 페이지는 좀 봐라. 뭐 요걸 포함해서 요 바로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대부분 뭐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돈에 해당하는 그 더하기 빼기 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그 저 뭐 간략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뭐 애드레스 번지수 얘기는 거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보세요. 네. 이거 하버드 아키텍처다 AVR 칩 우리가 쓰는 칩이 그걸 모르면 굉장히 좌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뭐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해가지고 이거 나 바보 아냐까지 좌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걸 또 그 데이터 시트가 하버드 아키텍처 이런 것이다 라고 뭐 누누이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그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니까 그 하버드 아키텍처는 뭐 알아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 AVR은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 걸 소홀히 하면은 좌절에 빠지죠. 이제 리셋하고 인터럽트 벡터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저기, ARM으로 넘어가면은, 요게 또, 그,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 그래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바탕이 된다고 봐요. 여기서 그냥 그 애드레스 번지수를 알면 빨리 찾아봐서 그 인터럽트를 뭘 해야겠다. 아 이거 겐세해 보려고 알아서 겐세해 볼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엑셈플이 타이머 시간 뭐 시계죠. 시계 뭐 클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벤트. 아 여기서는 제가 조금 좀 우리 진도선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스케줄러라는 ARM 아키텍처에서만 가능한 그러나 알두이노 API를 만들어 놓은 건 실험적인 불완전한 그러한 스케줄러를 우리가 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러를 쓰는 것보다는 AVR에서는 되지도 않고 얘기했잖아요. 그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걸 쓰거나 또는 그게 이제 무거워서 이제 메모리를 너무 차지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넣을 수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생기면은 그 이벤트별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죠. 할 일을. 그래서 하나 얘가 이제 제가 봤던 얘가 그것도 이제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 밴딩 머신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콜라 팔고 이런 거. 얘가 이제 누가 동전 안 넣나 하고 기다리는 그 상태가 있고, 동전 탁, 아, 동전 들어왔네? 물건 골라줘야겠구나? 그러는 상태가 있고, 우리가 뭐, 비스켓 딱 누르면은, 그거? 이제 꺼내주는 상태가 있고, 또, 그거 끝나면, 이제 거스름 돈 줘야겠네? 뭐, 이런 상태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태 기계, 스테이트 머신, 이런 건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태 기계, 이렇게 얘기해도. 스테이트 머신에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잘 된다면 초딩 버전에서도 버전 1에서도 우노 갖고 혹시 우리가 원하는 송신 수신 이런 이벤트들을 좀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아까 되는 거야 아마 안 되는 거야 이제 금세 알겠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봐야 해요. 그게 이제, 제가 ARM 아키텍처 조금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온 이벤트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럼 이제,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리셋 하는데. 이게, 리셋 하는 상태가 굉장히 여러 상태가 있더라고요. 여러 상태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락업 그래가지고, 그냥, 잠가버리는 거죠. 멍쳐지는 거예요, 그냥. 껐다 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리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AVR은 리셋이 그거보다는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지네요, 이상하게.
AVL 어셈블리 이거 지금 하고 싶지 않고 또 다행히 ARM 아키텍처로 가면은 이런 것조차도 그냥 C 언어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좀 한번 피해보죠 지금. 근데 결국은 디버그 이제 프로그램 고치고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어셈블리에 쓰는 그 저 인스트럭션이 이제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제가 이제 그냥 초보자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더하기 빼기 당연히 할 거고 비트 매니플레이션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할 거고 메모리 매니플이 당연히 할 거고 점프 어디로 툭 튀어가는 거 요것도 그럴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짐작하니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랜치 딴 데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 3000%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 S백은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스페셜 워치독 이 워치독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시계 타이머 그런 걸 가동시키려면 또는 이 칩이 구동되려면 이제 클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클락을 특별한 클락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락 그런 거 같아요. 네. 생기기는 뭐 이렇게 생겼다. 아 이것도 좀 봐두죠. 뭐 설명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레지스터 0번지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왼쪽으로 요 16번지에다가 보니까 뭐 무브 같네요. 무브 옮겨라. 0번지의 레지스터 내용을 16번지에다가 카피해라. 뭐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왼쪽으로 가니까 포트 A라는 메모리에다가 출력해라. 그거겠죠. 라이트네요. 출력이니까 포트 A니까 이제 메모리니까 그거는 이제 출력이 아니고 쓰는 거 기억시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꼭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레지스터를 쓰는 거나 뭐 조금 인스트럭션을 더 보고 뭐 좀 완벽하게 로우 레벨에서 마이크로 컨트롤을 쓰는 거나 뭐 큰 차이도 없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간단하다면 근데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조금 더 보자고 이러는데 그래 역시 우리가 이제 퓨즈란 말인지 보니까 포메를 구워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퍼머넌트 스토리지에다가 여기 이제 회로의 이제 그 스위치를 꼭 그 FPGA 같이 우리가 원하는 로직으로 끊고 연결하고 하는 걸 영구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워놓는다 영어로 이제 베이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옛날 때는 그걸 뭐 또 이렇게 자외선을 비춰서 뭐 지우고 어쩌고 뭐 진짜 굽는 것 같은 그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알두이노로 다 대체가 되니까 알두이노 API로 뭐 이런 짓 안 해도 되는데 공장에서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해야겠죠.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제 우리가 부트로도 뭐 이런 거 그것도 따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키면은 탁 우리 저 PC에서 이제 바이오스라 그러나 그런 거 비슷하게 지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쫙 수첩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 아주 진짜 밑에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는 몰라도 되는 거 어찌 보면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알두이노에 보면은 컨트롤러가 나오네. 알두이노에 보면은 그 인 시스템 프로그램인가 ISP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볼게요. 진짜 그런지. 글씨가 좀 짧죠? 그냥 볼게요. 그게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 있네요. 여기 뭐, 부트로도 쿠키.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시스템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나 봐요. 스토리였고 스케치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같은 것 같은데
불 뚫어놓고 뒤에 있네요. 아,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AVR ISP 바로 위에. 요 ISP 쓰는 게 있고 인시스템 프로그램. 그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우로 보드에 보면 보드 위에 이렇게 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핀으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쓰게 돼 있죠. 그때 쓰는 이제 어떤 그저 연결하는 하드웨어도 또 파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짜증나게 다 모아놓으면 너무 많아지고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두 개만 사면 되는 걸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거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리어스한 엔지니어 그걸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참고가 되는 그런 거는 준비를 다 할 거예요. 뭐 같이 앉아가지고 디버그하고 막 그죠 어셈블리 짜고 뭐 이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NMR 병원에 있는 MRI 돌리려면 조금 뭐 필요할지 아니 그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자세히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요 인시스템 프로그래머하고 붙들어도 꽂기 바로 지금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한 얘기다 이제. 부트로드는 이제 알두이노 자체가 이제 처음에 탁 키면은 이제 부팅되는 거, 켜지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거죠. USB는 이제 요 AVR 칩하고 상관없이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해주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AVR 칩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거니까 이게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가장 중요한 대화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부트로도 얘기하면서 같이 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리얼 프로그램이 꼭 그 저 USB뿐이 아니고 시리얼로 통신하는 게 많잖아요. 뭐 I2C나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뭐 하이나 뭐 많잖아요. 좀 더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뭐 줄이 많은 것도 있고 줄이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크립토라는 암호화한다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많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부트로드에 뭘 넣느냐는 게 이제 그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죠. 워치덕 얘기는 방금 조금 나왔고요. 타이머 that could be used for interruptors and device. 우리가 이제 타이머로 쓸 수 있는 거라 이해가 돼요. 워치덕 무슨 뭐 WDR 인스트럭션을 써라. 아까 뭐 방금 전에 또 잊어버렸네. 그 요런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뭐 이 시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좀 알고 지나가라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하고 제가 까먹었어요. 저 지금 당장 막 궁금해요. 그거였더라. LPM이었나요? 메모리 애드레싱 할 때 번지수 매길 때 LPM 그거하고 제가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딴 시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계, 꼭 칩이 자기가 쓰는 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WDR이라는 워시덕이니까 WDR, LPM, WDR. 이름 또 까먹을 텐데. AVR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동어나 뭐 메가나 뭐 그러니까 암칩 뒤에 보드 말고 나머지는 다 해야겠죠. 아, 요 얘기 나온 게 지금 어떤 생각이 나는데 이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났을 때 제가 쓰고 몇 페이지도 좀 한번 열어봤었는데 요 알두이노에 가면은 요 스토어 있잖아요. 제품 나오는 거죠. 글로 가면은 여기 요 나노 요게 좀 싸잖아요. 17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노하고 성능이 거의 같은지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같으니까 우리가 우노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갖고 DDS 하나만 움직이면은 제 기억에는 그 메모리에 한 4%도 안 쓰고 나머지 다 놀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아까운 거죠 한마디로. 싸니까 또 작으니까
요걸 달아가지고 하는 건 당장 해도 초딩 버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제가 아직 자석을 완성된 거를 제가 이런 식의 살 수 있는 몰이죠. 뭐 비슷하게 하겠다 그러고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부지런히 할게요. 요걸로 하는 거가 초딩 버전에서 요걸 쓰면 더 좋겠다. 예, 값도 싸고 또 알디노 번호가 요거네요. 22불 뭐 그런 이름이네요. 가격은 근데 조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다루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6개 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아마 저게 ICSP, 저거거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거. 지금 글씨는 작지만 ICSP 이렇게 써 있는 거 같네요. 방금 전에 우리 화면 봤던 거. 이런 거는 이제 알두이노를 소개하는 또는 알두이노의 생존 목록이 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을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거, 눈여겨 안 본 분들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인터럽트잖아요. 겐세이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그 겐세이라는 일본말을 아나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이 소위 그 일제시대 분들이라 그냥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몰래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일본말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 일본말, 와르바시 같은 거, 젓가락. 중국집 가면 그 와르바시라고 그러죠. 그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은 현상 같아요. 또 무슨 소리인데. 그 다음에, 예.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예. 그거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 아트맨 스튜디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 아키텍처로 가면서 이것도 하고 암도 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유시켜 놓고 있다가 디버그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거를 안 할 경우에는 좀 안 할 수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안 했으면 좋겠다죠. 이것도 이거 뭐 메뉴 다 키우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AVL GCC고 뭐 GNU 프로젝트의 컴파일 컬렉션인가 뭐 그런 식이에요. 컴파일러죠. 컴파일러 꼭자 GNU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AVL 쪽에 컴파일러를 여기로 가서 받으면 된다 그 얘기 같아요. 공짜니까. 아트맨 스튜디오도 이것도 그 회사에 등록만 하면 공짜예요. 이것도 공짜, 이것도 공짜. 다른 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좀 특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인데 해야 될 게 이거는 디버깅이 사실은 좀 전문가스럽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진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알두이노 쪽에 What is Arduino 해가지고 소개하는 걸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에러가 뜨는 걸 굉장히 반가워한다.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에러도 잘 안 뜨고, 에러 나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맨 앞에서 이제, 아무도 안 한 걸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에러 같은 건 무지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그냥 가로간 게 아니고,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러 메시지를 준다는 거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무지하게 반갑게 생각한다.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디버그는 해야겠죠. 고쳐야겠죠. 그때 이제 연결하는 선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이제 조인트 테스트 액션 그룹. 이것도 내일부터 잊어버릴 것 같은데 JTA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쓰던 거라서 지금 ARM 아키텍처의 보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 RS232가 USB가 아무리 많아도 계속 살아있듯이 그것도 계속 쓰는 그런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 디버거 할 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거기가 있고 그때 이제 써야 되는 요 하드웨어 중에 방금 얘기한 딱 하나만 산다 할 경우는 요 아이스라는 거 이거 얼음 덩어리인가? 뭐 아이스 네. 요거 같아요. 사야 될 게 그게 요 AVR에서 지금 된다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AVR 요거 뭐 따로 있으면 또 두 개 사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살펴볼게요. 요 AVR에 JTEC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해서 디버그 하거나 요거 아마 GNU 프로젝트에 디버깅 하는 어떤 툴일 거예요. 네, 공짜죠. 네, 오픈소스라고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요. 그 예를 보였네요. 요 AVR-RICE 그게 전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경우는 이렇게 이제 타이핑 쳐놓으면은 이거 자주 하면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이 있듯이 그러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디버그를 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GDB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 같고, 또 시뮬레이터도 있고, 아까 봤던 그 ID, 아트맨 스튜디오에는 시뮬레이터도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한번 보니까, 거기 뭐, 번지 쓰고 보고, 뭐 그, 외부에 뭐가 들어있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한 번쯤은 좀, 보는 것도 썩 나쁘진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진도를 이제 담은, 한 번이라도 영상 하나라도 차지하니까 진도가 그만큼 못 나가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 같으면 이제 관심이 좀 있어요. 네,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어떨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필요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 전체를 보실 분들은 아까 그 제목 뭐 연필을 좀 적어놨다가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권장합니다. 제가 그 녹화를 잠시 중단하고 그 시간을 보니까 한 50분 1초더라고요. 윽 하고 놀랐는데 이번에도 실무적인 진짜 실무 뭐 프로그램하고 이게 또 다음번으로 한 시트로 또 빼야겠네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한 내용들이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실무 차원에서의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허다가 잘 안 되면 이게 내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나를 탓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그 소위 그 성향이 좀 좌파적이라고 그럴까 저 어떤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런 성향들을 나눠가지고 근데 그 좌파적인 성향은 그럴 때 아니 저런 데이터 시트를 이 자식들이 떡으로 만들어 놔서 남을 탓해요. 꼭 자기 탓을 안 하고 지금 결과는 분명히 내 탓이잖아요. 그 하버드 아키텍처를 유심히 안 본 그 제 탓인데 좌파적인 성향 사람들은 저 다운 만들려고 남을 탓하거든요. 그 사람들 잘못 만든 거 전혀 없어요. 내가 하버드 아키텍처를 모르는 거지. 뭐 그건 그렇고 그게 이제 실무적인 그 NMR 랩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얘기했던 거고 좀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이제 위로를 하면서 좀 약간 좀 더 그 저기 저 이론적이라고 그럴까?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걸 꺼야겠네. 이제 그 아키텍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암 콜텍스 암 콜텍스 암 콜텍스가 그
콜텍스 기술을 뭐 제가 자꾸 이제 삼성 예를 드는데 M3를 이제 그 사용권을 갖고 오잖아요. 그 디자인을.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램 그 메모리가 같이 들어 있죠. 그 이제 우리가 그 코텍스 안에 있는 메모리, 전용 메모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 측에서는 거기다가 또 SRAM이나 뭐 또 그 종류별로 이제 그 메모리 또 더 달죠. 그건 주변 장치로 달죠. 그래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는데 지금은 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메모리는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역할은 다 하는데 그 용량이나 또는 주변 장치를 더 붙인 것들이 우리가 보는 어떤 회사별 삼성이면 삼성 또 마이크로 칩에 그저 듀에 같이 M3 칩이 들어가 있는 거 아트멜이 만들자는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자료도 이제 역시 우리한테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게 뭔가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들 암 측의 거에서 찾았어요.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걸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러면 이것만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는 걸로. 그래서 이걸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기 밑에 제목 튜토리얼 온 암 콜텍스 M 시리즈 언 오버 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부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암 콜텍스니까 이제 저거 듀에보드잖아요. 그 중에 M3를 우리가 쓰고 있죠. 이건 또 그림 피해 다녀야 될지 모르는데 성능 좋고 저자력이고 싸고 뭐 굉장히 좋네요. 여기 그 설명 그림이 갖다 가리고 있는 거지. 그냥 네. 시리즈 얘기 나오네요. 저는 이제 머신이다, 머신의 M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다음에 R 시리즈, 이거 리얼타임이다, 뭐 그 얘기하고 R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고, 콜텍스 A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어차피 세우려면 아마도 세워놓고 조금 얘기하다가 쭉 건너뛰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도 설명이 있을 테니까. 사실은 그 영어로 된 걸 그냥 들으면 더 정확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그대로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콜텍스 M은 M. 그다음에 IoT 같은 데 쓰면 좋다. 이게 회사 측의 얘기예요. NMR 가라는 얘기는 없네요. 제가 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 콜텍스 R 시리즈는 이제 리얼타임이다. 그거는 제 얘기랑 똑같은데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오네요. 리얼타임이라는 건 이제 OS라는 OS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컴퓨터라는 건 이제 그 신호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주로 이제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에 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그 조금 말을 더하자면은 지금 뭐 진짜 NMR, 진짜 MRI 뭐 그런 이제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송신할 때 레이더처럼 우리가 이제 NMR 센서에다가 코일이죠. 거기다가 펄스로 송신할 때 좀 더 이제 그 좋은 성능으로 하려면은 그 펄스를 수학적인 모양으로 다듬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이다 이러니까 이제 DSP 기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게 이제 꼭 NMR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좋은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언제든지 뭐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송신, 일반적인 수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보낼 때는 수학적으로 다듬어서 내보내고 들어온 것도 또 수학적으로 다듬어가지고 지지고 걷고 먼저 한다는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타임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진짜에는 MRI, 미시간 대학에서 준비한 제가 소개한 그 사이트를 뭐 다는 못 봤는데, 그 이제 그, 이 영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아주 시작이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은 조금만 봤어요. 보니까, 왜냐면 이제 그, 진짜 MRI를 그 돈 주고 사는 걸 그 병원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쓰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그러면 뭐 그 MRI 회사하고 또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될 거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만들자. 네. 그 만들 때 필요한 걸 그 요구사항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좀 조금 그 정도까지만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타임 OS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VXWorks, WORK, VXWorks라는 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 응용에 많이 쓰여요.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미사일 잡는 거 갖다 놓는 거 갖고 막, 굉장히 말하자면 속을 썩였잖아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그거 다 떨어뜨리는 그런 거 할 때 리얼타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우주계획 같은 거 할 때 우주선 뭐 이런 거 거기 돌아가는 거 다 리얼타임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제미니 뭐 이런 거 할 땐 그 좀 마이크로 컨트롤러 순으로 했었으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차피 리얼타임이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아마도 이제 좀 센 컴퓨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건 아마 100% 리얼타임일 거고. 그런 데 쓰는 게 이제 VXWorks라는 건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MRI 만들고, 그것도 사족인데, 한 백몇십 대 정도 팔렸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그때 이제 VXWorks를 사다가 썼거든요.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거 고민하려고 좀 봤죠. 그런 거예요. 리얼타임.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요 콜텍스 RC 시리즈로 된 이제 그 어떤 범용 보드, 보드 수준으로 파는 게 있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찝찝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게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근데 단,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진짜 병원에 있는 MRI도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야 돼요. 쉽지는 않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또 아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초딩 버전에서부터 이제 딱 목표를 갖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난데없이 병원 MRI를 돌리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저는 다 저희가 속셈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콜텍스 A,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랬는데, 뭐, 애플리케이션이다 뭐, 그렇게 나오면, 뭐, 제가 헛소리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아주 여러 가지를 이제 서포트한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많은 유저 애플리케이션, 이건 정말 다양하겠죠. 아주 수학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상당히 기계에 가까운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만드는 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이거는 일상의 그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웹페이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계를 제어해야 되니까, 기계를 제어하는 웹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니까, 조금은 좀 난해한 편이에요. 난해한 편인데, 이제 제가 꼭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윈도우 10에서 우리가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 뭐, 그 다음 뭐가 나오면은, 이거 또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대로. 한번 만들면 그냥 가잖아요.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런 게 이제 그 현실적인 좀 이유가 되겠죠.
이 3분짜리인데 제 말이 더 길어지네요. 그 앞으로 가보면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M0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구입을 보류하고 있는 알두이노 보드 중에 이제 비도라는 거. 그것도 참 써야겠어요. 그 비도 보드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아유, 카메라 또 앞켰네. 그걸 보는 게 더 좋겠죠? 티저. 해봐야 한 번에. 1분 이상 걸릴 테니까. 키우진 않을게요. 이 화면 좀 안 가리고 좀 피해 다녀야 되니까. 제 가리고 나오네. 비디오는 제가 아직 없는데, 구입을 보류해놨으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여기 뭐 조명이 있길래 그냥. 요게 M0 플러스예요. 요건 STM 건데, 요게 저기죠. M0 플러스란 얘기죠. 요거는 이제 지금 생각에는 이제 M4나 M7 또는 M4 듀얼 코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쪽으로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이쪽에 이제 그 AVR 알두이노 갖고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써야겠죠. 갑자기 이러면 좀 약간 좀 낯설으니까. 그래서 요게 저번에 보니까 요기 요 소켓이요 두 줄씩인데 요거하고 요거 요게 이제 그 이 알두이노에 쓰는 쉴드라고 있거든요. 무슨 뭐 에더넷 쉴드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꽂으면 그대로 꽃피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M0 이거 같으면 M0 플러스에서 에더넷을 허수가 해볼 수 있고 이거 M0 플러스 암 아키텍처는 좀 낯설다 하면 오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네. 이제 M0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M0 플러스의 비도라는 거 그것도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한번 또 기회를 살려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작은 것이 빨리 찾지 못해가지고 요거죠. 이제 작게 나왔네. 작게 요게 M0 플러스니까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네요. M0 플러스 요거 이제 FPGA가 달려있어요. FPGA 보드를 제가 딘레일에 꽂아놨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뭐 이걸 아직 못했거든요. 근데 글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도 좋고 여러 가지 쓸모는 많은데 우노 갖고 하여튼 알두이노 갖고 NMR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SD 카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 카드 쉴드죠. 그걸 좀 달아야 되는데. 얘가 그거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M0 플러스로 하다가, 지금 쓰는 게 M3. 그러니까, 뒤에보드. 뒤에보드 M3인데, 그 M3에서 M0로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깍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갈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이식성이라고 그러나? 소프트를 옮기기가 좋은데 밑으로 가는 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 좋고 딱 좋겠는데 SD 카드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유들로 지금 구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저 M0 플러스를 해보고 싶으면 거꾸로라도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제 좀 많이 할 거예요 할 때. 요걸로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들 거예요 할 때 그때 구입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윈보드, 윈보드 안 사기 잘했잖아요. 물론 그 장점이 크게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M3형은 MZ로 그런 내용이고 이거 전부 32비트죠. 요거는 이제 8, 16비트의 비디케이션 나오고 요건 16, 3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그 thumb instruction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M 시리즈, 요거 지금 M 시리즈잖아요, 현재. M 시리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도 오늘 좀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거기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진행을 할게요. 거기서 다,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루니까,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M1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FPGA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 비도가 아니더라도 요 초코텍스 M1하고 M1을 FPGA로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치에 나오는 게 좀 좋죠. 진큐 자이링스의 진큐 칩처럼.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보드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틈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얘기할 때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만든다는 게 1단계 했는데, 2단계는 이제 아무래도 그걸 좀 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초딩 버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갈라져 나가는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컴팩트한 버전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점은 이제 값이 좀 비싸요. 한 이런 보드들이 한 10배 그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오실로스코프 한번 보이는 게 바로 그 보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하게 맨 땅에서 이제 꼭 필요한 측정기를 갖추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고주파에 쓰는 거하고 좀 소개할 때 그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오늘 지금 잠깐 좀 고민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FPGA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컴패티블.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거는 옮겨도 된다 이 얘기죠. 까꾸는 아니죠. 화살표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쓰는 게 M3 뒤에 보드니까 거기서 이제 그 비더 보드로 오는 거는 컴패티블 하지 않죠. 1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1은, 이걸 배움의 목적으로 삼으면은 이게 다 이제 배움의 연장선인데 우리는 배우는 거는 필요한 것만 배우면 그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침 꿀떡꿀떡 넘어갈 때 이 비도 보드를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하나 좀 들어보죠. 만약에 제가 한 얘기거나 전혀 치다 그걸 타고 버릴 것도 아닙니다. 다 나오면 끄고 세워서 제가 약간 사족을 달고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에피션시하다는 얘기는 이제 절전이잖아요. 여기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워낙 빨라서 다 헤쳐놓고 자꾸 잔다 그런 얘기 조금 크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자니까 웨이크업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다 쓰라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다 깨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절전 모드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쓰기가 쉽다 그랬는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조를 하고 가죠. CM6.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알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ARM 아키텍처에서의 알두이노 라이브러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후리의 변화를 꼭 해야 되니까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이해가 이제 빨리 안 되는데 아주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다 싶고 그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거 라이브러리만 공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수학을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갖다 놓으면 그냥 내 컴퓨터에서 옮겨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알두이노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마치고 글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가지고 이렇게요. 32비트의 RISC 아키텍처가 이건 방금 전에 RISC Reduce Instruction EV하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가 굉장히 고성능이고, 아, 요거는 그림 치우고도 중요한 게 있네요. 그림 치우는 것보다 제가 다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VIC 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 인터럽트를 저는 자꾸 일본말 그저 옛날 때 사람들이 그 부모 영향으로 일본말을 그냥 몇 개 안 되는 걸 자꾸 무의식적으로 쓰거든요. 왜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그죠? 겐세이. 그래서 겐세이를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거죠. NVIC. 네. 다음에 이제 요 Reduced 빠져나와요. 되겠네요. 시스템 코스 싸단 얘기죠. 싸단 얘기니까. 그리고 초소 싸고 작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한테 적대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두 가지 CMC스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 언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특히 이제 그 진짜 NMR, 진짜 MRI 하드웨어를 만들 때, 그때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딩 버전에서도, 프리어 트랜스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알두이노 라이브러리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하고요, 겐세이를 아주 똑똑하게 한다는 거, 그것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없을 거예요. 마무리 짓고, 그리고 M 시리즈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 그거를 마저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콘솔이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부족하네요. 요거는 이제 뭐 구태 어떤 설명 필요 없고, 그림만 봐도 못하는 지금 교회가 가리고 있네요. 이런 것들에 쓰면 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도 이제 NMR에 쓴다, 뭐 MRI에 쓴다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 NVIC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정리하면서 디버그하기 좋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디버그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됐고요. 여기 삼성 얘기가 나오고요. 삼성이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 M3, 그 중에서 M3를 가져다가 칩을 만들어가지고 보드까지 만들어서 지금 판매가 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제가 MVIC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설명을 해놨나 좀 보고 있었네요. 트랜스폼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끝내 좀 페이지는 언제나 같은 얘기죠.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길어졌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